참여자 1은 밴드의 중앙을 어깨 너비만큼 잡고 팔꿈치는 구부린 채 가슴 중앙 부위에 위치합니다. 밴드 로우 앤 밴드 체스트 프레스. 운동 부위는 넓은 등근과 큰 가슴근입니다. 참여자 둘이 1m 정도 간격을 유지한 채 같은 곳을 보고 위치합니다. 참여자 2는 밴드의 양 끝을 잡아 팔을 뻗은 상태로 대기합니다. 참여자 1은 밴드를 앞으로 밀어냄과 동시에 참여자 2는 어깨뼈를 모으며 밴드 끝을 잡아당깁니다. 10에서 15회씩 3세트 실시한 후 서로 자리를 바꿔 다시 한번 실시합니다. 참여자 1은 밴드의 중앙 부위를 잡은 후 두 손을 모아 섭니다. 참여자 2는 밴드의 각 끝 부분을 잡고 손은 천장을 보고 니은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스쿼트 앤 밴드 숄더 프레스. 운동 부위는 넓다리 네 갈래 근과 어깨 세모근입니다. 어깨와 팔꿈치가 평행을 이루도록 위치합니다. 참여자 1은 앉음과 동시에 참여자 2는 다시 팔을 처음 자세로 돌아옵니다. 교대로 10에서 15회씩 3세트 실시합니다. 참여자 1은 밴드의 중앙을 어깨 너비로 잡고 팔은 내린 채 대기합니다. 참여자 2는 휠체어 및 의자에 앉아 밴드 각 끝을 잡고 팔꿈치를 90도로 유지한 채 준비합니다. 밴드 암컬 앤 트라이셉스 프레스 다운. 운동 부위는 위팔 두 갈래 근과 위팔 세 갈래 근입니다. 참여자 1은 양팔을 서서히 접어 90도 정도 굽혀줍니다. 참여자 2는 동시에 접은 팔을 반대로 펴줍니다. 교대로 각각 10에서 15회씩 3세트 실시합니다.
참여자 1은 밴드의 중앙을 잡아 양손을 모아주고 참여자 2와 마주 본 채로 바닥에 앉아줍니다. 참여자 2는 손바닥이 마주보게 각각 잡아 팔을 편 채 허벅지 옆에 위치시킵니다. 크런치 앤 해머컬. 운동 부위는 배의 고등근과 상완근입니다. 참여자 1은 밴드를 잡은 채 천천히 복근에 힘을 주며 누워줍니다. 동시에 참여자 2는 팔을 90도로 구부려줍니다. 참여자 1이 일어날 때 참여자 2는 다시 팔을 펴줍니다. 교대로 각각 10에서 15회씩 3세트 실시합니다.